구독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딩디링입니다. 오늘은 오클랜드 입성과 한식 투어, 역시 한국인 한식이 최고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토루아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떠나는 중입니다. 아, 뭔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로토루아. 뭐 어쩔 수 없죠. 오클랜드까지는 약 3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경유지가 있어 도착했는데 바로 해밀턴입니다. 버스 터미널이 한국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 아, 드디어 오클랜드 입성입니다. 아니, 멀리 보이는 저게, 아, 바로 저것이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입니다. 높이는 328m라고 하네요. 오클랜드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클랜드 거리입니다. 와, 저기 보이는 거 오클랜드 아파트. 와우. 드디어 오클랜드 시내 한 중앙에 있는 저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름은 오클랜드 시티 라이프. 예, 도착을 잘 했고요. 오클랜드 메인 거리인 퀸 스트리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쇼핑하기도 좋고 어딜 가기도 좋은 명당 자리에 있는 숙소입니다. 빠라빠라빠 빠빠라빠라. 숙소 구경이 한창인 동행자, 아, 아픈 걸 잊으셨나봐요. 보시다시피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식기 세척기까지 없는 게 없어요. 아파트형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에 소파 따로 있고 밥 먹는 식탁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숙소가 26층이었나? 아,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뷰가 참 좋죠. 보시다시피. 네, 저쪽으로는 침실이고 킹사이즈 침대랑 붙박이 옷장, 작은 TV, 그리고 화장대. 아, 그리고 멋진 경치가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조금 오래되어 보였지만 뉴질랜드 특유의 천연 제품으로 된, 아로마로 된 샴푸, 컨디셔너, 버블폼 등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로마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 방에서 바라보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에 무드등만 켜놓은 침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실은 예약했던 방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받았는데요. 예약해줘서 고맙다는 편지와 초콜릿을 주셨어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역시 공짜. 아, 공짜는 아니죠. 하여튼 업그레이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층이라 그런지 뷰가 참 좋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오클랜드의 항구와 그 다음에 힐튼 호텔이 있는 곳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에 와이헤케 아일랜드에 가는데 저기 페리 터미널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 호텔 위치가 참 좋죠. 어디든 다 잘 갈 수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오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짐만 풀고 바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커피를 한 잔 먹어야겠죠? 나오니 바로 스카이타워도 보이더라고요. 자, 오클랜드의 메인 스트릿인 퀸 스트릿의 모습입니다. 처마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쇼핑을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타벅스는 숙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2분? 짱 가깝죠? 인테리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고 주문도 쉬웠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뉴질랜드에 살았던 학교 동생이 있어요.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동행자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과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클랜드에는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었답니다. 그 정보를 받고 출발해봅니다. 거리가 너무 애매해서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두둥, 주말이라 문을 닫았더라고요. 세상에. 내일 오기로 기약하고 결국은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시립병원으로 갑니다. 거리가 또 애매해서 걸어갔는데요. 약 850m 정도 되더라고요. 오클랜드 병원에서도 로토루아와 마찬가지로 응급실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근처에 있는 작은 응급병원을 소개해줬습니다. 거기서 받아온 종이인데요. 그 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기로 가서 이제 동행자분의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클랜드에서 경미한 치료를 위해 병원 가실 분들은 저기에 있는 병원 중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쉬는 날 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답니다. 언제든 가실 수 있어요.
자, 드레싱도 받았고 이제야 중요한 일들을 끝냈어요.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야죠. 오클랜드 와서 처음 가볼 식당은 드디어 한식당입니다. 역시 한식이 최고죠. 가는 길에 버스 오기광고에서 호피3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계속 가봅니다. 오클랜드에서 가볼 한식당은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친구의 큰아버지가 하는 식당이에요. 이름은 가보레라는 한식당이고요. 그 카이버 패스로드라고 거기에 있는 식당인데 오클랜드 내선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한식을 먹는 건가요?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거의 처음으로 간 거라 손님은 다행히 없었어요. 아니면 점심시간이 아마 지나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3시 정도에 도착했던 것 같은데, 자,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착석 후 이것저것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드디어 한식을 먹네요. 너무 신났어요. 진짜 다 먹고 싶었는데 참고 참고 고르고 골라서 김치찌개랑 김치전이랑 매운 닭발을 시켰어요. 저게 닭발인지 닭볶음인지 하여튼 가물가물하지만, 예,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었거든요. 와, 보글보글 끓는 찌개하며 상큼한 김치. 진짜 그간의 그 음식들이 줬던 느끼함을 싹 씻어주는 기분이었답니다. 역시 한국인은 한식의 힘이죠. 역시 밥심입니다.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이제 조카 친구가 왔다고 하니 딸기도 내어주셨더라고요. 딸기도 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먹었답니다. 자,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주변 구경을 했습니다. 저기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거리인데 거리 이름이 브로드웨이예요. 먹거리나 카페도 많았고 쇼핑센터도 크게 있었답니다. 쇼윈도에서 인증샷을 찍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클랜드 명물 스카이타워에 올라가 봅니다. 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클랜드 야경은 정말 끝내줬네요. 짧게 스카이타워 영상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와이헤케 아일랜드에서 저희가 와이너리 투어를 하거든요. 그 가는 모습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속정을 타고 떠나는 뉴질랜드 와이너리 투어, 와이헤케 아일랜드가 정말 좋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